안녕, 나 이사고야. 안녕, 나는 ES대리야. 안녕, 19학번 은진이야. 안녕, 21학번 가을학기 새내기입니다. 부산국제영화제라는 곳을 매년 갈 수 있어. 티켓값을 지원해주고 숙박비를 지원을 해줘. 영화, 영상학과 학생만 갈 수가 있어요. 다른 학과 학생들도 갈 수는 있는데 지원되지 않는 걸로 알고 있어요. 원래는 부국제를 옛날에 가면 1학점밖에 안 주는데 요즘에는 한 번 갔다 올 때마다 3학점씩 주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한 학기 동안 완전 시험 보고 에세이 쓰고 막 발표하고 해가지고 3학점 받는 건데 필름과 애들은 완전 진짜 꿀이지. 그리고 이제 부국제를 갔다 온다고 하면은 그때 시간대에 있는 수업들을 다 익스큐즈를 줘. 부국제를 세 번을 갈 수 있는 기회가 있었는데 내가 두 번을 놓쳤어. 다음 학기에 가야지 이런 거 생각하지 말고 갈 수 있으면 무조건 최대한 가고. 솔직히 필름과 들어간 애들 다 필름에 관심 있어서 가는 거잖아. 이제 막 이제 영화를 만들기 시작하는 사람들이 영화를 만들고 우리가 그거를 보고 평가도 하고 이제 그 사람들에게 질문도 할 수 있으니까 되게 좋은 기회라고 생각해. 콘서트 티켓팅처럼 막 한순간에 막 표가 확 사라질 줄 알았거든? 근데 그 정도까지는 아니었고 충분히 이제 조금만 손이 빠르면 내가 원하는 영화는 담을 수 있는 정도? 그때 당시 아무도 몰라가지고 혼자 눈물 나. 가가지고 영화를 딱 다 나 혼자 봤어. 티켓팅을 하기 전에는 같이 친한 애들끼리 갈 사람, 같이 놀러 다닐 애들, 걔들이랑 제발 물어보고 자기 바래. 그거를 카드 번호를 일일이 다 입력을 해야 되고. 맞아. 카드 번호를 일일이 좀 찍어야 되는 게 귀찮기는 했어. 카드를 미리 앞에 준비해 두고 그다음 비밀번호까지 다 확인을 해보고 이제 그렇게 진행을 하는 게 제일 좋고. 티켓 예매하는 사이트 진짜 누가 만들었는지 이제 잡고 싶거든? 내가 비번을 계속 틀렸는데 이게 틀리면 카드 번호를 다시 찍어야 돼. 그러니까 카드 번호도 해야 되고 비번도 해야 되는데 그중에 하나라도 틀리면 거기서 수정을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처음부터 다시 써야 돼. 게스트 나오는 것들을 하면은 되게 좋아. 그러니까 무조건 나는 GV 있는 걸 추천을 해. 그러니까 조금 불공평한 것 같아. 그냥 GV가 없는 영화랑 GV가 있는 영화랑 일단 값이 똑같아. 티켓팅을 할 때 GV라고 적혀 있어. 그러면은 거기 맞춰서 그 영화들만 선택해서 볼 수 있으니까. Very good. 나는 광명역에서 부산까지 가는 KTX를 탔는데 조금 힘들었어. 왜냐면 내가 짐을 많이 챙겼는데 그러니까 어떻게 할 수가 없었던 거야. 막 이걸 올려야 되는데 나는 그 너무 큰 캐리어를 들고 있었고 아 내가 비행기를 탔었어야 됐다 이 생각을 했었지. 어느 면에서? 만약에 비행기를 예매를 하고 앞으로 안 놓칠 자신이 있는 비행기 자체는 나는 갈 때는 비행기를 타고 올 때는 KTX를 타는데 솔직히 그냥 똑같이 힘들어. 왜냐면 어쨌든 학교 쪽에 학교나 아니면 자기가 있는 집에서 공항까지 가거나 역까지 가는 시간 이제 비행기나 기차를 타고 이동하는 시간 내려서 이제 장소까지 오는 시간 솔직히 말해서 거의 비슷하고 똑같이 힘들어. 그냥 가격 비교를 했을 때 싼 거를 고르는 것도 나쁘지 않은 것 같아. 기차를 탔을 때 뭐가 싫었냐면 기차가 한 번에 부산부터 광명까지 쭉 가는 게 아니잖아. 너무 중간에 섰다 하고 관객들이 내렸다 탔다 이런 게 너무 기빨리고 너무 힘들더라고. 그게 되게 잘 돼 있고 깨끗하고. 솔직히 칭찬할 점 없는데 칭찬할 거 만들어낸 적 있지. 괜찮았어. 나쁘지 않았던 것 같아. 학교에서 잡아준 거 치고는 정말 괜찮았어. 맞아. 되게 깔끔하고 나는 그 호텔 직원분들 서비스도 되게 좋았었어. 호텔은 되게 평범한데 위치가 되게 좋아. 응. Very good. Very good. 거의 걸어서 해운대 전통시장이랑 포차거리도 걸어서는 어느 정도 갈 수 있어. 해운대 옆에 있는 게 진짜 진짜 좋았어. 아무래도 해운대에 있다 보니까 주변에 먹을 거리도 많고 인프라가 되게 좋았다, 호텔은? 그냥 뭐 낮에 영화 보고 집에 돌아오는 길에 해운대 막 산책하고 와도 괜찮은 것 같아, 되게. 시국이라도 좀 없잖아. 그래서 별 기대 안 하고 갔었는데 약간 사람 없는 바닷가도 만나고 다른 매력이 있더라고. 숙소에서 영화의 전당까지는 택시를 타면 한 15분 안에 가고 버스를 타면 넉넉하게 한 20분에서 25분 정도 걸리는 것 같아. 호텔에 조식도 있다고 들었는데
이게 우리가 일타장 학생이라서 빚이 받아가지고 6,000원 바로 깎여 아나 마나인게 어차피 술 먹느라 조식을 못 먹어. 나 조식 먹는 사람 본 적 없어. 조식 먹어도 밤새고 먹더라고. 헬스장도 있어. 헬스장. 아 그래? 그것도 알 필요가 없는 게 헬스장 본 적이 없어요 내가. 영화관 입구에서만 같이 있다가 끝나고 이제 만나니까 세 개 중에 스테리랑 두 개를 같이 봤어. 근데 하나도 의미가 없어. 영화를 혼자 보는 건 처음이었어. 무섭고 나름 괜찮더라고. 혼자 보는 거. 맞아. 심지어 이 시국이어가지고 다 한 칸씩 떨어져 앉으니까 그냥 더 영화에 집중할 수 있게 되고 나올 때도 그냥 나올 때가 진짜 메타에서 오픈 채팅 올리고 같이 갈 사람, 룸메 할 사람 이런 거 올린 사람 진짜 많이 봤고 딱히 친구 없어도 걱정할 만한 건 아닌 것 같아. 부국제 가기 전에 하는 미팅은 제발 꼭 들었으면 좋겠어. 약간 그 어때는 점수가 좀 커서 좀 들었으면 좋겠고 조금 외국의 비주류 영화들이나 아니면 정말 독립 영화들 이런 걸 예매해서 봤으면 더 좋았지 않았을까 하는 후회도 들어. 부국제에서 꼭 영화만 보고 오는 게 아니라 액터스하우스라고 이제 배우들 토크쇼 같은 거 있는데 자세한 내용 같은 거는 은진 언니가 얘기해 줄 거기 때문에 그런 것들도 이제 좋았어 나는. 가기 전에 이제 오픈 토크랑 무대 인사 그리고 이제 액터스 하우스라고 있는데 그런 것까지 시간을 다 확인을 해보고 이제 그런 시간대를 피해서 영화를 잡는 것도 하나의 꿀팁인 것 같아. 그리고 올해부터 액터스 하우스라는 프로그램이 생겼거든. 알고 보니 예매를 해야 되는 거였단 말이야. 좋아하는 배우들 있으면 꼭 가기 전에 영화랑 같이 예매를 해서 즐기는 것도 좋은 방법인 것 같아. 오픈 토크나 야외 무대 인사 같은 경우에는 선착순이어서 미리 가 있어서 미리 줄만 서 있으면 배우들을 볼 수가 있어. 유명한 배우들 같은 경우에는 사람들이 진짜 한 몇 시간 전부터 이미 앉아 있어. 그래서 난 한소리를 못 봤어. 나도 마이네임 한소희를 보기 위해서 오픈 토크를 갔는데 우리가 기다려도 사람들이 빠지질 않는 거야. 결국에는 저 멀리 계신 한소희님을 보고 그게 끝이었어. 그냥. 두 사람은 세다. 근데 내가 항상 영화가 저녁 시간이 있어가지고 저녁 시간에 영화를 보고 다시 숙소로 돌아오면 밤인 거야. 다 같이 시장을 갈 수가 없는 거야. 그래서 회원들끼리 시장 쪽에서 되게 학생들 신경도 많이 써주고 되게 지원을 해주려고 하는 느낌을 많이 받았었던 것 같아. 매년에 한 번씩만 하는 거기 때문에 이거는 부산국제영화제에서 제일 중요한 거는 그냥 무조건 알아봐. 내가 하고 싶은 말은 그래도 이제 학교 다니면서 막 과제 치고 시험에 치고 그러다가 휴가를 다녀온 느낌이었거든. 내가 해주고 싶은 말은 가서 그냥 별 생각 없이 머리도 다 비우고 그냥 편히 쉬다 와. 유타대학교 광고가 아니라 유타대학교 필름과 광고인데 그 한 5-6개 전공들 중에 필름을 진짜 많이 밀어줘. 다른 학과들보다 훨씬 더 받는 혜택도 많고 해주는 부분도 굉장히 많으니까 필름과 선택하는 거 나쁘지 않았다고 생각해요.